지난 한 주도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진행 경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 정도면은 진행 상황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백서들을 준비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1, 2, 3, 4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 백서가 첫 번째는 오픈리시 플랫폼, 그리고 두 번째 각 파트별로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전체 12개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벡터 분량, 백서 분량이 1200페이지 정도 분량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파트 1과 파트 2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 이렇게 여기에 파트 2네요. 파트 2의 화폐금융에서 영문으로 지금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국문으로 작성된 것보다도 훨씬 더 상세하고 분량도 많아요. 그래서 이걸 뭘 코딩, 앞으로 우리가 뭘 코딩 할 것인지 아주 상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파트 1부터 보셔야겠죠. 파트 1은 베이직 컨셉, 오픈에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고, 재밌는 것들을 있을 겁니다. 보시면 뭐 견우라든가 직녀, 온누리 숲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 뭐냐니까 이 오픈에시 플랫폼의 공식 용어들은 다 한국어입니다. 한국어가 견우라고 하는 메커니즘, 직녀라고 하는 두 개의 메커니즘, 이 두 개의 메커니즘이 오픈에시의 핵심 메커니즘이에요. 공식 용어니까 이제는 외국인들도 이 용어들을 익혀서 오픈에시 플랫폼에 참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참 수십 년간 외국의 전문 용어들을 외우느라고 굉장히 고생했었는데, 앞으로는 이 미국 사람들이 한국의 한국 언어, 견우와 직녀, 온누리 숲을 이런 것들을 외우느라고 아주 조금 고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지금 이제 한 200페이지인데 요 200페이지만 보시면은 전체적인 커리큘럼, 전체적인 구조는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매주 업데이트해 나갈 테니까 꾸준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로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영어 실력이 짧아서 그렇게 복잡한 영어를 못 써요. 굉장히 단순한 영어, 중학교 3학년 수준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영어를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읽고 이해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것이 한 가지 진행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서 또 말씀드릴 만한 게 뭐냐니까 수강료 집행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리터넌트라고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저희가 5월달, 4월 중순부터 5월달까지 해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죠. 주로 과학고등학교와 그리고 대학들을 순회 세미나를 합니다. 오픈에시 플랫폼이 무엇이고 블록체인이라는 게 뭐고 인공지능,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대해서 학생들에게 설명들을 좀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전국을 다 돌게 될 텐데 그러면은 수강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예요. 많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다 초급 과정일 거라는 거죠. 거의 99%가 초급 과정일 겁니다. 그 초급 과정이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가슴 아프게도 우리 주피터 팀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저희는 지금 대학원 과정 교재를 만들고 대학원 과정의 강의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학 이하의 부분 학습 코스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을 뉴테넌트라고 등기합니다. 이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용어예요. 중간에서 역할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도와주시면 초중고 기초과정, 그러니까 타입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HTML 이런 것 과정 공부하는 것들을 지도하시면 수강료 수입의 30% 정도 를 그분들에게 할당해 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수업을 들어온다고 하면은 전국에 1000명이라고 한다면은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내는 수업료보다 4월 5월 달들하면 많이 올라요. 많이 올라서 1000명만 되더라도 상당히 큰 금액이 될 텐데 그중에서 30%를 지도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그리고 코딩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제 코딩 들어가잖아요. 이 백스가 이미 만들어지면, 백스가 작성이 완성됐다는 말은 여기에 따라서 코딩할 준비가 다 됐다는 말이에요. 백스라고 하는 건 코딩을 준비하기 위한 플랫폼 기본 준비죠. 그러면 코딩에 참여를 하시면은 코딩 분야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화폐 금융도 있고 교통 물류, 항공 물류, 기록, 의료, 지금 여기 표시 안 돼 있습니다만은 교육 체계도 있고, 그리고 기타 등등에서 12개의 분야가 있어요. 그 12개 분야의 어느 분야는 그 오픈소스 다음 주 정도에
골격이 발표될 텐데 참여하시면 돼. 참여하셔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코딩해야 되는지는 백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번호가 1년 번호가 지금 다 붙어 있어요. 모듈별로. 그 이 모듈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고 뭐 어떤 기능을 제공해야 되는지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코딩 과정을 저희랑 같이 진행하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은 마찬가지로 전체 수강료 수입의 30% 정도를 코딩하시는 분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벤처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다 저희가 준비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코딩이 완성되고 나면은 그걸 기반으로 벤처를 진행하게 될 거잖아요. 그 벤처를 진행하는 시작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걸 요 수강료 수입 40%에서 제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 100%가 이렇게 리트넌트와 코딩에 참여하는 프로그래머와 벤처에 참여하는 멤버들이죠. 멤버들을 위해서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ABC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Autonomous Bank Consortium입니다. 컨소시엄이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제 매뉴얼을 별도로 정리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요 링크가 지금 달릴 거예요.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표준화폐와 표준증권을 발행을 합니다. ABC는 표준화폐는 비트코인과 비슷하긴 한데 각국 정부의 우세가 무상으로 공급할 거예요. 일단 한국부터 공급할 겁니다. 비트코인처럼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무상으로 한국 정부에 제공하면 한국 정부가 한국에서 그 표준화폐를 배포하는 책임을 지고 진행하게 될 거예요. 전체 분량은 10빌리언 그러니까 100억 개 정도 되는 거죠. 비트코인이 2천만 개가 2160만 개인가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분량이죠. 그게 표준화폐입니다. 비트코인과 다른 점은 무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표준증권이라고 있어요. 표준증권이 뭐냐니까 이건 마찬가지예요. 크립토 크런시와 비슷하게 크립토 시큐리티입니다. 이것들도 이 백스에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특히 금융 분야 제 이 파트 2죠. 여기에 다 설명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참조하시고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표준증권은 일단 스탁풀이에요. 증권의 풀이고 저희가 이제 벤처를 시작하잖아요. 벤처의 종류가 많죠. 벤처의 종류는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벤처잖아요. 처음에 12개의 벤처를 시작합니다. 금융, 교통, 항공, 기록, 의료, 그리고 교육, 국세청, 그리고 ERP, 그 제조관리죠. 전사적 기업관리 이런 분류로 해가지고 12개의 인프라스트럭처부터 시작할 텐데 이 인프라스트럭처 벤처들이 다 어떤 시큐리티를 발행하게 될 거 아니에요? 증권을 발행하게 되겠죠. 그 증권들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게 열매이고 그것이 표준 증권이에요. 그렇죠? 이 표준 증권은 이제 유상으로 판매를 하게 되겠죠.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 벤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일정 부분 가져가시게 될 거고 그리고 저희 팀 주피트에서 마찬가지 일정 부분 가지게 될 겁니다. 그것이 표준 증권이고 자세한 내용은 백서에 있으니까 백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비즈니스는 국가 단위 그리고 지역 단위 지점을 이것도 은행이니까 무인 은행이긴 하지만은 은행은 은행이잖아요. 따라서 이제 은행 설립에 관한 어떤 법률이 있을 거예요. 그 법률에 따라서 설립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지점도 운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 과정들을 쭉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한국에서부터 먼저 하겠죠. 이것도 한국에서부터 먼저 하고 일단 한국에서 적용하고 이게 성공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세계 전역에 확대해 나가게 될 겁니다. 이게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내용들에 대한 간략한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루아 프로그래밍에 대한 강좌를 올려드릴 거예요. 대략 강좌가 한 50개, 에피소드 50개인데 하루나 이틀 정도면 다 공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 루아를 올려드리냐니까 우리 요 코딩 어떤 코딩인가요? 요 코딩들이죠. 요 코딩들에 대해서 첫 프로토타입을 잡는 것은 루아로 할 겁니다. 루아와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를 여러분 공부를 하셨으면 루아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것들입니다. 요것들 책에 프로토타입 잡는 것은 자바스크립트와 루아로 하고 루아는 그렇게 어려운 언어가 아니에요. 굉장히 간단한 언어입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 바로 다 익힐 수 있는 수준이니까 저희가 올려드리는 그 강의 내용을 보시고 준비를 하셨어. 그러니까 루아 코딩 프로그래밍 언어를 익히는 것하고 그리고 이 화이트 페이퍼 내용을 읽어두는 것하고 이 준비만 해두시면 다음 주부터
실제 코딩을 진행하는데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그리고 실제 참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코딩하고 있는 사람들 보고 아, 저 양반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옆에서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후원을 좀 받았어요. 열심히 돌아다닌 결과 이분이 현물 후원을 해주셨어요. 당장 현금으로 쓸 수 없다는 건 좀 아쉽긴 하지만 상당히 큰 금액을 현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요긴한 게 활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분이 이렇게 후원금과 수강료를 합친 개념으로 이렇게 제공해 주셨습니다.